성서에 의하면 이 세계는 몇 세째 되는 날에 완성되었는데 그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이 되는 날을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이다. 당신은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다? 탈무드에 의하면 한 마리의 파리조차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인간은 결국 오만해질 수가 없다. 이거는 인간말로 자연을 대하여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가준 것이다. 뭔데? 뇌교 전혀 이 조그만 파리조차도 인간보다 더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은 거죠. 나이가 많으면 겸손해야죠. 더 존중해 줘야 돼? 근데 파리가 인간보다 나이가 많아? 뭐 그럴 수 있고 그런 관점이라면 또 그것도 모르겠어요. 있다. 우리가 뭔가 만들기 전에 시험용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. 제일 만들어보고 아 잘못된 부분 고쳐서 다시 만들고 잘못된 부분 고쳐서 더 좋게 다시 업데이트해서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완성된 작품은?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어? 여자가 먼저 만들어졌어? 남자, 하나님 만드신 제일 마지막 작품은? 여자.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작품인가 보네? 그런 얘기도 있고. 여자들한테 잘해주자. 네, 바이바이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